은하수를 여행할 지구인을 위한 안내서 1. 저건 다 뭐지? 도시를 한참 벗어나서 밤하늘을 보면 이런 장관이 펼쳐진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밤하늘이다. 하지만 이걸 처음 본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부터 할까? 와, 저게 다 뭐지?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이 모든 것의 99% 이상이 별이다. 모두 다 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별의 존재가 갖는 의미는 뭘까? 이야기는 태초의 우주, 빅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빅뱅과 함께 우주는 그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먼저 쿼크와 전자 등 소립자를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최초의 원소, 수소와 헬륨이 태어난다. 하지만 빅뱅 이후 우주는 팽창하면서 빠르게 식어가고 더 이상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뜨거워야 뭔가 합쳐져서 새로운 게 만들어질 텐데, 그러기에 우주는 너무 차가워진 것이다. 자체적으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우주는 아주 절묘한 방법을 고안해낸다. 너무 커져버려 우주 전체를 덮일 수는 없으니 극히 일부의 작은 공간만이라도 뜨겁게 만들어 여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였다. 우주의 아주 작고 아주 뜨거운 공간, 바로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우주가 차갑게 식었는데 별이라는 공장을 가동시킬 열은 또 어디서 왔을까? 바로 중력이다. 중력으로 가스가 뭉치면서 그 중심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태초에 뜨거웠던 상황이 재현된다. 바로 이곳에서 원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원소가 탄생한다. 별이라는 대장간에서 중력이 풀무질을 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이 불길 속에서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진 것이다. 먼저 별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태양부터 살펴보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태양의 동력원은 핵융합 반응이다. 태양 중심부는 온도가 높아 활발하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1초에 수소폭탄 1조개가 터지는 위력이라고 한다. 상상하지 말자. 1시간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1초에 1조개란다. 옛날에 우리 인간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상하다. 내부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태양은 어떻게 변함없는 온도로 변함없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걸까? 그 비밀은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고밀도 기체 집단에 있다. 습기가 자욱한 사우나를 상상해보자. 내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빛이 수증기 입자와 충돌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태양도 마찬가지다. 태양의 중심부를 고밀도 기체가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으로 생성된 빛에너지가 태양을 빠져나오는데 무려 10만 년이나 걸린다. 태양의 반지름은 지구의 100배가 넘어 거의 70만 킬로미터. 하지만 빛의 속도라면 2, 3초면 도달할 거리다. 그런데도 10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표면까지 나오느라 기체 입자들과 수많은 충돌을 겪게 되고, 처음에는 서로 달랐던 빛이 태양 표면에 도착할 때쯤은 거의 동일한 정보를 갖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서의 정보란 빛의 에너지, 즉 온도를 뜻한다. 그래서 태양의 표면 온도는 일정하다. 만일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가 1%만 달라져도 지구의 생태계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다. 과거의 태양신을 경배했듯이 우리는 변함없는 태양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다고 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별이 결국은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수명은 수백만 년에서 수백억 년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별의 수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별의 질량이다. 앞서 말했듯이 별의 일생에서는 중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의 별의 밀도는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별은 작을수록 오래 산다. 태양은 대충 중간 크기의 별이라고 할수 있는데 수명이 100억 년 정도이다. 태양보다 대략 10배 이상 큰 거대한 별은 1000만 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클수록 더욱 연료를 빨리 태우기 때문인데 큰 별들은 말 그대로 짧고 굵게 사는 셈이다. 별은 크기에 따라 죽을 때의 모습도 확연히 다르다. 보통 별은 수소가 헬륨으로, 그리고 헬륨이 탄소가 될 때까지만 연료를 태울 수 있다. 연료를 다 소진하고 나면 외부 기체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핵부분만 남게 되는데, 이를 백색 외성이라 한다. 이때 외부 기체는 대략 수십 광년 거리 정도까지 퍼져나가는데, 이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한다. 사실 이름만 행성상 성운이지, 행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전에 망원경의 성능이 떨어지던 시절, 어렴풋이 관측되는 모습이 행성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잘못 붙여진 이름이 그대로 쓰이는 예 중에 하나인데, 알고 보니 별의 무덤이었던 것이다. 반면 거대한 별은 내부 핵이 헬륨과 탄소를 지나 처리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연료를 태운다. 죽을 때도 수초 만에 장렬하게 폭발하는데, 이게 바로 초신성이다.
이것도 이름이 잘못 붙여진 예, 초신성이라고 하지만 별이 아니다. 별이 찬란하게 죽어가는 모습에 붙여진 이름이다. 초신성이 폭발하고 남은 부분은 그 질량에 따라 중성자 별이 되기도 하고 좀 더 무거우면 블랙홀이 되기도 한다. 폭발과 함께 자신이 천만 년에 걸쳐 만든 진귀한 온갖 물질들을 우주의 도로 다 쏟아내는데 퍼져나가는 거리도 어마어마해서 수천 광년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초신성은 별의 내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들을 우주 공간 속에 퍼뜨린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리해보자. 수소와 헬륨뿐이던 우주 공간에 중력의 작용으로 별이 태어난다. 별의 내부는 엄청 뜨겁기 때문에 각종의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일종의 우주적 연금술 공장이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별이 죽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있다면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들 우주에는 별 볼 일 없었을 것이다. 별이 죽고 별이 폭발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난 원소들이 우주에 가득 뿌려진다. 이렇게 다양해진 우주에서 마침내 생명이 탄생한다. 다음에 주기율표를 보면 모든 원소들의 기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빅뱅에서 탄생한 것은 고작 수소와 헬륨. 절대 다수의 원소들은 보통의 별이 죽을 때, 그리고 거대한 별이 폭발할 때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대략 다음과 같다.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것은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요오드, 마그네슘, 철, 망간, 구리 등이다. 이 중에 빅뱅이 만들어낸 수소와 일반적인 별이 죽을 때 만들어내는 탄소와 질소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초신성이 만들어낸 산물들임을 알 수 있다. 초신성은 우주적 다양성의 원천이었고 우주에서 생명의 탄생을 견인한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우주를 여행하다 보니 인종이나 성별, 종교나 지역적 차이 등으로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가문이나 족보를 따질 일도 없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우리 모두의 성은 성, 즉 별성이다. 별에서 유래했으니 스타라는 얘기다. 그리고 초신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 초신성의 슈퍼노바에서 슈퍼를 따오기로 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가 우주의 슈퍼스타인 셈이다.